옛날 먼 옛날 검과 마법의 전설이 살아 숨쉬던 중세 곤충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암광 모독이 나타나 곤충계는 전쟁에 휩쓸리게 된다. 검은 마법의 구슬을 가지고 곤충계를 지배하려는 보동마왕의 음모 앞에 곤충 저항군들은 하나둘 쓰러져갔다. 그렇게 암흑시대는 시작됐다. 그러나 희망은 있었다. 그 희망은 하늘이 선택한 용사 마일로였다. 모동마왕과 검은 구슬의 마법을 물리치려면 우리의 용사 마일로는 전설의 검 다베를 찾아 마법의 빛을 받아야 한다. 친구들의 응원 속에 기사훈련을 받는 선택받은 용사 마일로. 훈련 또한 악을 물리치려는 선한 싸움이었다. 마일로와 함께하는 마일로의 대모험. 아하, 이제 알겠군. 여기는 둥근 병원이야. 거대한 진딧물 목장이 있는 곳이지. 뭐? 진딧물 목장이라고? 맞아. 서부에서는 목동들이 진딧물 목장을 돌본다고 언젠가 마쿠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마쿠님 말씀이 좀 많아? 무슨 수로 그걸 다 기억해? 너한텐 좀 어려울 거다. 그런데 사부님은 어디 계시지? 만나기로 해놓고는 며칠이나 보이진 않잖아. 목장에 가서 물어보자. 누가 혹시 봤는지. 저리 비켜! 길 막고 서 있지 마! 내 말 못 들었어! 비키래잖아!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이마 젤들! 아이 걱정 마! 우릴 보고 반가워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 진딧물을 훔치려고? 어서 잡아라! 어리머리! 도망가! 누굴 좀 데려와! 빼매도 소용없어. 어린 녀석들이 벌써부터 남의 것에 손을 대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건 정말 오해라니까요. 그래? 아리땡 굴뚝에 연기라는 거 봤어? 정말 왜 이러세요? 이 얼굴이 남의 물건에 손댄 얼굴로 보이나요? 죄가 있고 없고는 재판관이 가려내겠지. 그분 앞에 데려다 줄 테니까 억울하면은 어디 사정해 봐라. 재판관이 누군데요? 바로 나지. 아저씨요? 내가 맡은 일이 좀 많거든. 우체국 국장에다가 여관 주인, 시장, 집 나온 개잡이 일까지.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 목장을 관리하는 일이 제일 좋아요. 건프! 이쯤에서 그만 풀어줄까? 고마워요, 아저씨. 내 이름은 버드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장난이었나요? 우리 목장의 환영법이지. 자, 이제 그만 화 풀고 여기 있는 동안 잘 지내보자. 마쿠가 특별히 부탁을 하더구나. 아니, 그럼 그분을 아세요? 알다마다 아주 오랜 친구지. 너희들한테 목장 관리 기술을 가르쳐주랬다. 뭐든 배워두면 언제라도 쓸모가 있을 게야. 가장 먼저 할 일은 너희가 탈 메뚜기와 친해지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자신감이지. 이리야! 잘 타봐, 마일로. 나도 잘 타고 싶어! 물론 그렇겠지! 겁먹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봐! 겁쟁이라고 해도 좋아! 얘 말 좀 내려줘! 그 정도면 됐다! 이제 본격적인 진딧물 몰이다!
겁먹었잖아. 개미 녀석들 있다. 마동마왕님께 우리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야. 마일로 녀석만 잡아가면 날 다시 군대에 넣어주실 거야. 큰 상도 주시겠지. 그래, 우리 등을 두드리면서 대견해 하실 거야. 아, 방법은 있냐? 생각해 봐야지. 떨어진다. 야, 이 멍청한 바퀴벌레야. 넌 누군데 여기 있지? 듣던 중 반가운 질문이군. 나는 머동마왕님의 잘나가던 상병 바쿠다. 머동님의 명령이다. 내려와. 아이고 머리야,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 암살 떨지 말고 개미네 잡아. 쟤네들 너무 빨라. 저기 탈 것 보이지? 메뚜긴 메뚜기야, 가자. 아, 홀짝 홀짝. 그리고 찰렴 찰렴. 아, 구체면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멈춰 메뚜기야, 조심해! 말 좀 줄어라, 그만 멈추라니까! 살았다. 세상에, 한 발자국만 더 갔으면 황천길로 갈 뻔했네. 날개가 있었냐? 없는 걸로 아는데. 과연 왜 때냐? 때릴만 하니까 때렸지. 나 때문에 내 계획을 망쳤잖아. 너만 잘했으면. 조심 봐. 다빈 못 보셨어요? 글쎄, 아까 저기 끝으로 달려가는 걸 봤는데. 다른 것도 본 것 같아. 바퀴벌레 두 마리 다핀 뒤를 따라가던데. 바퀴벌레 두 마리? 루치와 바쿠야, 그 둘은 항상 우리를 잡으려고 하죠. 그럼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어서 찾아봐라. 진님을 때는 거프랑 내가 볼 테니까. 잡는 거라면 어리버리님이지. 나만 따라와. 얼두당도하는 소리 마. 내가 앞장서야 해. 다핀은 내 색식감이야. 다핀이 위기에 놓였다면 신랑감인 내가 나서야지. 하지만 이 여행의 책임자는 나야. 내 말을 들어. 하는 행동을 보니 멀쩡한 기사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군. 둘 다 이기심부터 버려야 하겠다. 들었지? 이기심을 버리고 날 따라오시지. 너더러 양보하란 말씀이야. 따라와. 저 다리로 건너갔을 거야. 따라와. 수영만 좀 하면 될 걸 왜 돌아가? 우기지 마! 물살이 저렇게 센데 어떻게 수영을 해? 물살이 무서우면 다리로 건너가라. 겁나긴 누가 겁난다고 그래? 차가워.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엄살이야? 찬물에다가 소용돌이까지! 야, 다 너 때문이야! 다리로 건너갔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침착해! 이 정도로 죽진 않아! 그래? 저 낭떠러지 좀 보시지!
은행 책임자야. 어쨌든 내 덕분에 살았잖아. 애초에 누구 덕분에 물에 빠졌더라? 다 지난 얘기를 해서 뭐해. 따라와. 다핀을 찾아야지. 잠깐! 먼저 메뚜기부터 찾아서 타고 가자. 저기 그대로 있을 거야. 좋아.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지? 내 생각엔 이쪽이야. 마일로, 제발 이젠 남의 말도 좀 귀담아 들어라.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긴,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내 말은 끝도 없이 올라만 갈 거냐고. 아휴, 마동마오님 성은 북쪽이잖아. 북쪽은 항상 이렇게 위에 있다고. 이제 알았다. 너희들은 머독이 보낸 스파이들이었어. 내 말이 맞지? 로치, 로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쪽이 아니었던 것 같아.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가만히 좀 있어라. 지원하겠군. 난 재채기하지 않았어. 난 아니니까 너지. 자, 코나 닦아. 모두 형님 덕이다. 덕은 무슨 덕? 내가 이 똑똑한 머리로 생각해냈잖아. 그러니까 내 덕이지. 저에 내가 잡았잖아. 네가 언제? 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잡았다고. 그건 맞는 말이야. 들었지? 잡으다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뿐이야. 바보나 할 일 있지. 글쎄, 그런 것 같네. 까불다가 떨어지다니. 나도 이렇게 될 걸 머릿속으로 미리 계산한 다음에 일부러 뛰어내렸던 거야. 네가 뭘 알아? 그러니까 상은 내 거야. 머동마왕님께 상사로 승진시켜달라고 할 거다. 네가 상사면 이 몸은 대위다. 이 바보야. 이렇게 똑똑하고 세련된 바보 봤어, 이 한심아? 어부 하지 마, 이 바보 소령아. 이 한심이 대령아! 난 바퀴벌레계의 고칫거리야. 힘내. 저쪽이 걸치기만 하면 건널 수 있어. 아이고, 이럴 수가. 흰 개미가 갉아먹은 나무야. 내가 묶을 거야. 매듭도 못 매면서. 자, 잘 봐. 이게 뭐야? 이게 매듭이란 거다. 들어봐. 안 돼. 소용없어. 너무 짧아. 계속 밀어. 너 잔소리야. 다음부터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해. 빨리 통나무를 놔야지. 그냥 잡고 있냐. 봤지? 매듭은 이렇게 먹는 거야. 자, 로치. 너 때문에 도망갔다. 왜 나 때문이야? 저런, 가서 잡아!
저기 마크엔 어디 있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만 좀 끙끙대고 서 찾아봐. 이게 다 내 덕이야. 산소태도 내가 일으켰지. 무슨 말씀? 내가 일으킨 거야. 환상적인 바퀴벌레 커플이야. 좋은 쪽으로 생각해. 소용돌이 안 빠진 게 어디야? 이상하게 좋은 쪽이 어딨어? 어? 저길 봐. 아마도 폭포 같은데? 폭포 같은 게 아니라 폭포다. 이제부터 난 모두 황실 해군 부대에 놓치지 않는다. 제독님, 난 열심히 논하죠. 이 로치 제독이 잡은 포로를 머독마왕님께 보여드려야 하니까. 말로 어리버리 구해줘. 빨리 줘, 더 빨리. 답변 기다려. 내가 갈게. 아니야, 내가 갈 거야. 무슨 소리야? 다 내가 생각한 거야. 같이 한 거지. 잘했어. 여자인 놓쳐버렸어요. 그건 바꾸 잘못이죠. 그렇지 않아. 그래도 새로 잡은 포로가 더 마음에 드시죠? 내가 할게. 내가 하고 있잖아.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저대로 놔뒀다간 서로 잘났다고 싸우다가 머독한테 잡혀가고 말겠어. 메뚜기와 진딧물의 도움이 필요해. 제발 한 마리라도 여길 좀 보았으면. 저런, 반대쪽을 보다니. 그렇다면 왜 반응이 없어? 놀란 척이라도 해봐. 버리버리 빨리 도망가자. 전종설인가? 말도 안 돼. 하늘이 저렇게 맑은데? 그럼 뭐지? 나비! 얼마나 걱정했다고! 같이 가! 나부터 뛰어. 그 위로 내가 떨어질게. 싫어. 내가 네 위로 떨어질 거야. 바퀴벌레 살려. 아이고 엉덩이야. 내 엉덩이 더 쑤셔. 어쨌든 다피는 제가 구했어요. 아니야, 다피를 구한 건 바로 나야. 누가 누굴 구했다고? 둘 다 내가 구해주지 않았어? 뭐, 그렇게 된 게 사실이지. 이게 다 네 잘난 척 때문이야. 처음부터 고집을 피운 게 누군데? 하긴, 서로가 양보했더라면 그런 고생은 안 했을 거야. 이제야 깨달았구나. 제가 바보였어요. 전 더 바보였어. 제가 파크보다 두 배만 더 바보예요. 난가!
아이고 내 껍질. 끈질긴 녀석들 산삼을 먹었나. 누가 바퀴벌레 아니랄까봐 절벽이랑 폭포에서 떨어졌는데도 멀쩡하고. 명만 길면 뭐해. 머리가 있어야지. 어디 쓸데가 없잖아.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 한단다. 그건 본능일지도 몰라. 하지만 모든 걸 나 혼자서 할 수는 없단다.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둘, 셋, 혹은 여럿이서 함께 해결해야 한 큰일이 생기면 이기적인 마음을 조금은 자제할 줄도 알아야 하지. 욕심이 지나치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법. 내 목소리만 높이면서 고집을 피우기 전에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란다.